이전 영상에서 눈물이 날 때는 가끔은 목 놓아서 펑펑 실컷 한번 울어보면 자율신경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지, 그리고 눈물이 가지는 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나 자율신경 건강과 관련된 눈물의 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알츠하이머 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 윌리엄 프레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오랜 기간 눈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생리적인 눈물과 감정적인 눈물은 이 화학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감정과 관련된 눈물에는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내에 다량 생성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흘리는 감정이 섞인 눈물은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을 배출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테콜라민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인데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포함이 되고 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장기에 작용을 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거나 혈압이나 혈당을 상승시키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카테콜라민이 배출이 되게 되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눈물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 세로토닌, 엔케팔린 등 20여 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면역 세포인 NK세포나 T세포를 활성화해서 내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껏 울고 나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이 면역 글로불린 G라는 항체가 실제로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울음은 심신을 이완을 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긴장을 풀어주고, 동맥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소리를 내어서 울줄 아는 사람이 눈물 없이 조용히 우는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눈물은 이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배출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기능이나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듣고서, 와, 눈물이 이런 기능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나?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펑펑 울 때, 아,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나면 기분도 후련해지고 꽉 막힌 명치나 이 가슴의 답답함도 좋아진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분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대신 내 몸에 다른 장기가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 포함된 호르몬이나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왜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쯤 뉴스에서 일본 도쿄 신주쿠 지역의 한 호텔에 하룻밤 내내 마음껏 울수 있는 크라잉 룸이라고 하는 울음방 객실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쓰이 가든 요스야 호텔이란 이름의 이 호텔은 생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20에서 40대 여성을 위해서 울음방 객실을 만들고, 그 객실 내부에는 이 눈물을 닦는 이 캐시미어 같은 부드러운 티슈는 물론이고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도구, 그리고 울음을 그친 뒤에 눈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스팀 아이 마스크 등도 비치해 두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호텔의 울음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국내에도 이런 시설들이 생겨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사를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프라이멀 테라피라는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라이멀 테라피 또한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어린 시절 내면의 상처를 근원적으로 아물게 하는 심리 치료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나름 인기 있는 대체 의학적 심리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오열과라는 진료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문헌상으로는 오열과라는 진료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의 울음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서 심리적 우울이나 피부 트러블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이 울음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특히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의 치료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파주에 있는 연세오상병원 내부에 크라잉룸, 울음방 같은 시설을 마련해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실컷 울어서 뭔가 울화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울음방과 함께 심리치료사나 예술치료사 등의 직원도 고용을 해서 울음을 통한 치료도 병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들이 많은 장점과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병원 운영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마냥 이상적으로 하고 싶다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오상이라는 브랜드가 이제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자율신경 실조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울음은 꺽꺽 참는 울음이 아니라 펑펑 우는 울음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의 배출을 시켜주고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아마 신이 내린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다양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실컷 울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울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최근에는 휴지를 건네주면서 참지 말고 그냥 펑펑 한번 울어보십시오, 잠시라도 펑펑 울어보세요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